could never. 무엇은 절대 할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친구가 그 사람이 이렇게 했대.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수 없어. 이렇게 말할 때 바로 이 패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I could never. 왜 could냐면요. 여기는 이제 가능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정말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있었으면 나는 그 상황에서 절대로 안 할 거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 can이라는 느낌도 주는 거예요. I could never 할 수 없다. Okay? Very good. I could never. 이거는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문장들 만들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표현들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그것을 하다. 그래서 하다. 동사는 do, 그것, that, do that, do that, do that.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엄격한 채식주의자. 이거는 비건이라고도 해요. 근데 비건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냥 이거는 채식주의자인데 거기에다가 동물성 모든 음식, 뭐 꿀이나 우유 이런 것도 안 먹는 사람을 vegan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도 뭐 비건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vegan, vegan, vegan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배신하다. 배신하다는 betray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아니면 드라마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betray. 스펠링은 be 이지만 발음은 betray. betray. Very good. 오늘의 패턴 이제 꼭 기억하시겠죠? I could never. 무엇은 절대 할 수 없어.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문장들 가지고 가능한 답변들 한번 보러 갈까요? Let's go. 랄랄랄랄라. 자, 첫 번째 문장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I could never do that. 가능한 답변 볼게요. 나도 알아. 그렇지? 자, 상대하고 동의라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I know, right?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I know, right? I know, right? 이렇게요. 두 번째 문장이요. 나는 절대 엄격한 채식주의자는 될 수 없어. I could never be vegan. 가능한 답변은요. 그래, 너는 고기를 엄청 좋아하잖아. 자, 뭐라고 할까요? Yeah, 당신은 you. 자, 엄청 좋아하다. 이거는 원어민들이 love, 사랑하다라는 동사 많이 사용하는 거 참고하세요. Okay? You love 뭐를요? 고기. 근데 고기는 이제 your meat. 그냥 you love meat도 괜찮지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더 강조를 시키는 거야. Yeah, you love your meat. Yeah, you love your meat.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절대 친구를 배신할 수 없어. I could never betray a friend. 가능한 답변은요. That's because you're a good person. That's because you're a good person. 무슨 말일까요? 그건 너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자, 좋은 사람. 이거는 그냥 a good person. You are a good person.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That's because you're a good person. Very good.